오늘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 다 요약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거창하게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종종 있지요. 근데 이 사회의 정의 뭐 이런 것들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전체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자기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런 속에서 위선을 보고 외식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웃사랑에 앞서서 우리 이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잘못 바라보면은요, 거기서부터 흠이 될 수가 있어요. 장사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경영하는 사람, 그들에게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하면 그 이웃이 영업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또 이웃 중에서도요, 내가 좀 친하고 잘 알고 친밀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볼 수 있지만 시끄럽고 유별난 사람이 있다면 보기 싫은 존재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웃을 이야기할 때에 내 기분이나 개인 간의 관계나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내 가족과도 같다, 너의 사랑의 대상이다, 네가 섬기고 아껴야 될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사랑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 사회와 사마리아 사회는 굉장히 등진 관계, 척을 진 관계였습니다. 서로 적대하며 냉기가 흐르는 관계였죠. 핏줄이 절반 정도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과 혼혈이라고 해서 이방인보다 더 열등하고 못된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개 같은 자로 여기며 그 땅을 밟질 않았지요. 하지만 강도 만나 피 흘리기까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 사람이 거길 지나갔지만 그를 도와준 사람은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야기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냥 이웃사랑을 가르치는 것 그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안처럼 서로 상종하지 않고 적대하는 그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관계가 이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늘 아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상종하지 않던 사람, 그런 사람과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의 배경 속에서 우리는 섬김의 원리와 몇 가지 원칙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에 먼저 생각할 첫 번째 원리는 사랑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돕습니다. 교회가 앞장서 많이 실천해 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회에서 모든 역사와 현재까지 통틀어서 이웃 사랑과 섬김에 가장 열심히 낸 것이 교회일 겁니다. 지금도 구제와 선교, 헌신 이런 것에 정말로 많은 퍼센티지가 크리스천들이에요. 얼마 전 구회 국제 기아 대책 본부에 우리 책임진 어떤 우리 후배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건 교회 기독교에서 시작했지만 사실은 범세계적인 누구나 동참하는 NGO로 활동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자의 90%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마 세계의 선교와 이웃을 돕는 많은 기관의 후원자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우리나라에서도요 압도적입니다. 참 많이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섬김에 대해서 은근한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아이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목적이 있어 그러잖아요, 결국은 예수 믿으라고 할 거잖아요, 그런 얘기 나와요. 아무리 친구 되려 노력한다고 해도요, 그것을 마음을 알아주질 않아요. 근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라기도 어색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하는 사람이 조금 괘씸한 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진리를 얘기해 주는데 고맙다 얘기하지 않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비판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들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국교회가 이웃을 사랑만 하기보다는 전도를 먼저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비판의 소리예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우리를 돌아보면서 겸손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에게 갈 때 어떤 자세로 가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걸 먼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오히려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지옥 가라고 얘기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과 상관없이 누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지 않았느냐?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그가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 사람이 진짜야.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혹시나 예수 믿으면, 아니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로만 여기면서 내려다보고 있진 않는가 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거는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진리이지만 현재 사회 속에서 또 커뮤니케이션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요, 듣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건 좀 달리잖아요. 오히려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뭔가 가진 것 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주장할 때 그걸 일면 갑질이라고 해서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순전히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상태로 좀 영적으로 내가 더 위에 있어 이런 상태로 얘기할 때 그것을 영적인 갑질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몇몇 그런 좀 고압적 태도를 가졌다 했을 때에 그 몇 사람을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욕하는 소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요새 어려운 점이죠. 섬기되 그냥 말없이 섬기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긴 드러내되 그것 때문에 믿어야 돼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으면서도 구제와 선교와 봉사를 해야 되는 공산권, 이슬람권 이런 데에서는요 복음 전할 때 이런 제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어떻게든 열매요 결과라는 것이죠. 내 힘과 노력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요 그 과정에서 이웃 섬기고 사랑하는 데까지만 열심을 내도 충분합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이 다가오는가, 그러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는 결과이고요, 우린 그 과정 속에서 섬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쳐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예수 믿지도 않고 교회도 오지 않으니까 참 귀심하다 헛수고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우리는 그 과정에 쓰임 받으면서 열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뿌린 씨앗을 우리가 거둘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뿌린 씨앗이 발하는 것을 내가 볼 수도 있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총동원 전도 못하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온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조금이라도 듣고 나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데 그 기회조차 뺏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더 복음 전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순수히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아모스의 사명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모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이 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아모스는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사회에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당시 사회 문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을 섬기지 않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어요.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말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럼 목자였습니다. 가끔 틈틈이 농부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촌놈이요. 우리 가족에는 그런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촌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도시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처럼 순수하게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어찌 예언하지 않으리요 하면서 순종하며 예언합니다. 아모스 예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분노하신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서운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아수르나 바벨론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날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구나. 나의 날이 다가오면 너희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것이다. 자, 아모스 5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이 있을 줄 알았어요. 축복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이 어둠이 되었어요. 저주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뜻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이 그 날이 다가와도 빛을 느끼지 못하고 어둠으로 피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5장 19절에는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공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자를 피하다 공을 만난 것처럼 집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벽 사이로 뱀이 들어와서 물린 것처럼 어딜 가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은요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5장 21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했기 때문에요. 너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했지 않았느냐.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 즉 이웃을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아무 고민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 예배를 받겠느냐?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홀히 여기는데 내가 이 예배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모스 앞부분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너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 고발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 이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소액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못한다고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착취한다는 겁니다. 젊은 여성에게 부자가 다닌다. 성적으로 심각한 타락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 착취하고 부정 가운데 거하고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회가 가난한 자가 살기 힘든 사회요, 연약한 이웃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회가 되었다.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죠. 이웃사람과 배려가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면서 그 나라에 이런 일이 만연했습니다. 그 이유를 배반해 하나님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이름하면서 저지르는 죄악들, 그들의 예배를 나는 받을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이웃을 돌보고 배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것은 안 된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장사가 너무 안 되면 좀 배려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것만 얻으려고 하면서 예배드려야 되겠느냐, 요즘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드리는 삶으로 내 현장에서 아픔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참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작은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외치신 것은 바로 그 땅에 정의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는 사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회운동하는 사람, 약간 좀 좌로 치우친 사람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거는 치우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뜻이지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강, 마르지 않는 강을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이란 단어는요 매우 의미가 깊은 단어예요. 우리는 뭐 강하면 한강은 언제나 물이 흐르지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작은 도랑이라고 해도요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곳은 강입니다. 우기에 비가 와서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도요 건기에 그것이 싹 사라지면 그건 강이 아닙니다. 그냥 시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강과 시내의 차이는 그래요. 그리시내까지 물이 흘렀지만 가뭄이 계속되니까 말랐잖아요. 거긴 그래 시내예요. 요단강 그래 물이 많이 흐르지만 얍복강은요 우리나라로 보면 또랑과 개울 같아요. 근데 늘 물이 흘러가요. 조그맣지만 그래서 강이에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늘 물이 흐르면 강이고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것이 마르면 시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여기 아모스서에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 때에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삶이 최소한 신의 물은 뛰어넘어서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뭔가 펄펄 뛰며 주의를 열심히 할 것처럼 하다가 돈이 있으면 막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은혜가 좀 식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숨고 피하고 돈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헌신도 않고 쉬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재력이 되든지 아니 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주님 앞에 최소한 늘 헌신합니다.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 그의 삶은 강 같은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풍성한 갔다가 강 갔다가 어느 순간에 말라버리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이건 일터이건 길을 걸어갈 때이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의를 흘려보내는 사람,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뭔가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르게 돌려놓는 삶, 그런 사람은 강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참 부족해요. 약해요. 하지만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곳곳마다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는요 낙심할 때가 옵니다.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갈 때에 가끔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 선을 행하며 하나님 뜻 따라 사는 삶을 그치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치면 시내가 되는 거고요 계속하면 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도 늘 흘러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 행할 때 하나님 뜻 흘러오는 은혜가 늘 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지만은요 작은 것이 모이고 모이면 큰 강이 이루어져요. 19세 미국의 링컨 대통령 때에 남북전쟁과 그 이후엔 노예 해방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역사적 변혁의 중심에서 이 링컨이 중요한 일을 한 거 사실이죠. 그러나 그 이전부터 노예 해방을 위해서 선각자 역할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어요.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남북전쟁이 있게 한 100여 년 전 존 울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시골 출신이에요. 재단 사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이 노예 판매 문서를 만들어라, 법적으로 문제없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아직 젊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다 청교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누구도 노예 문제에 대해서, 노예 매매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던 당시였어요. 그때 그는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옳지 않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삶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 사회에 이런 일이 계속돼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는 자기 나름으로 토력을 합니다. 그는 퀘이커 교도였고 지역 순회 설교자로도 살게 되었는데 그때 가는 곳마다 그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이 사회의 노예 문제 해결 없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하면서 가는 곳마다 각성을 시키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실천도 했어요. 노예로부터 착취한 노동력으로 만든 물품을 사지 말자, 불매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설탕, 직물, 염료 등 적가품에는 노예 노동력이 다 들어있어 싸게 팔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무리 싸도 피 묻은 상품을 사지 말자, 그런 운동을 일으켰어요. 순회 설교 중에 이 토마스 우드워드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식사하러 갔어요. 그 집에 가니까 한 흑인이 자기를 수발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품꾼입니까? 노예입니까? 난 이 집 노예인데요. 그 집에서 밥을 못 먹겠다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먹고 조용히 얘기해도 되는데 이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드는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결례입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주인도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 우드워드는 충격받고 밤새 고민합니다. 가족들은 전체가 반대했지만 다음날 그가 소유한 노예가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소유한 노예들 전부 자유를 주고 다 해방시켰습니다. 그 당시 남부지역의 농장에서는요, 노동력 중심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노예들을 그냥 다 해방시킨다는 거는요, 파산을 각오하고 헌신한 거예요. 이런 헌신의 작은 물줄기들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졌을 때에 링컨 때에 노예해방이 일어난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이웃을 향한 마음을 바꾸고 그들도 사람이다, 사랑해야 되겠다, 나는 대가를 주고 샀지만 나는 대가 없이 풀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회가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곳곳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 가운데 살면서 그곳에서 사람의 지탄받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름 했을 때 우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작은 그냥 모면하려고 한 거짓말이 그것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욕먹는 일이 되잖아요. 물론 그 정상 참작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너무 투명한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의 위상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 이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물줄기가 끊임없이 이어질 때 큰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러 이슈가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가 되기 위한 중요한 이슈가 있죠. 내가 막 발벗고 나서지 못해도 끊임없이 나의 의견,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발언,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법이 법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여론화시키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사회와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회를 향해서 늘 충격과 도전을 던져왔어요. 남들 다 당연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정말 소수일 때, 한 4, 5% 될 때, 그때 교회는요 사회를 향해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다들 절제하지 못하고 살 때 한국 절제회를 만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술, 도박 이런 거 절제해야 됩니다 이야기해서 전국적인 운동을 일으켰어요.
축적제도 잘못됐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먼저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에 시작됐습니다. 이 사회의 잘못된 것들, 이 사회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원칙 가운데 문제를 제기하고 운동해왔던 것이 바로 우리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회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보일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돌보지 않는 영역에서 사랑도 실천하고 대가 없이 섬기고 이런 일이 계속 흘러갈 때에 그 작은 물들이 모이고 모여서 곳곳마다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회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흐르는 사회 속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은혜의 강물에 함께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